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세 번째 촬영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영상을 굉장히 기분 좋게 찍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고, 곡의 뮤직비디오의 반응 영상으로 인해서 또 조회수도 많이 나왔고 구독자분들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이 곡을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 예, 그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수학이었고. 자,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가 즐겨보는 힙합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힙합을 깊게 들으시면 이 채널을 모르실 수가 없을 거예요. 포시러스 언니라고 합니다. 포시러스 언니는 뭘로 유명하냐? 바로 블락 퍼포먼스로 유명하죠. 미국의 그 후드 같은 동네에 가서 퍼포머가 있고, 그 후드에 있는 친구들이 뒤에 이렇게 같이 서 있고 라이브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포시러스 언니를 통해서 대박을 친 무명의 아티스트가 있죠. 바로 4배츠입니다. 4배츠는 결국은 카니 웨스트와 전화통화를 했고 두 아티스트 간의 작업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채널의 영향력이 점점점 커지고 있고, 이 블락 퍼포먼스의 컨셉은 사실 포시로스 언니 말고도 수많은 전세계의 힙합 관련 채널들에서 이 컨셉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진행되는 퍼포먼스고, 이렇게 퍼포머 앞에 마이크가 이렇게 내려오죠. 그 컨셉들이 정말 많아요. 한국에도 많습니다. 그만큼 이 채널의 컨셉이 저는 굉장히 멋있어요. 보통 라이브 퍼포먼스 하면 뭔가 녹음 부스에서 라이브 퍼포먼스 하는 게 컨셉이 굉장히 많은데, 야외에서 하는 분위기가 또 느낌이 다릅니다. 똑같은 곡을 부르더라도. 그런데 이번에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이 채널이. 에위치와 오지월드와 쯔바키와 치코 차리토가 함께 만든 이 에위치의 히트곡이죠, Raising Okinawa의 From the Black Performance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진짜 독특해요. 우리가 맨날 보는 그 후드의 모습이 아니고 일본의 어떤 그 고즈넉한 전통 양식 건물을 배경으로 블락 퍼포먼스를 한다는 게 굉장히 독특하고, 저는 이 곡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곡을 통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알려주셨다시피 이들이 왜 오키나와를 대표하고 오키나와를 샤라우스를 계속 하고 있고, 오키나와라는 지역 자체가 마치 뭐 일본에서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곳이었고, 그게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들이 왜 이 오키나와를 대표하고 이거를 알리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구독자분들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이 비트를 또 좋아해요. 일본 로컬 바이브가 있는 비트인데 세련되게 들렸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스 엘리엇의 뭐 개초 프리콘 같은 일본풍의 이런 비트들을 듣는 것을 굉장히 부담 없이 좋아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비트도 좋아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뭐 막 약간의 뉴스가 있다면, 에위치가 5월에 한국에서 열리는 가장 큰, 한국에서 가장 큰 힙합 페스티벌인 힙합 플레이어 페스티벌이라고 있습니다. 마치 뭐라고 비유할까요? 한국의 핫97 썸머잼 or 한국의 롤링 라우드 같은 힙합 페스티벌입니다. 가장 커요. 그 페스티벌에 에위치가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드디어 에위치가 한국에서 공연을 갔습니다. 야, 이거 진짜 의미가 있죠. 작년에는 JP The Wavy와 아나키가 와서 공연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에위치가 옵니다. 이거 부를 수 있겠죠?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에위치 그녀의 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레이즈 오키나와의 이제 유튜브에 뮤직비디오 외에도 많은 라이브 영상들이 있는데, 이 영상이 가장 특별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채널에 에위치의 히트곡을 들어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곡은 워낙 명곡이라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라이브 퍼포먼스를 보도록 할게요. 에위치, 쯔바키, 오지월드, 치코 차리토가 함께한 Lazy in Okinawa입니다. 야,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Subscribe.
생각해보니 한국에서도 이런 퍼포먼스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렛츠 고. 야, 나 이 인트로가 너무 좋아. 아. 참 에비치는 플로우가 안정성도 갖고 있으면서 힘이 있어요. 두 가지를 잘 끌고 나가. 뭔가 남자 래퍼들 못지않은 그 랩에서 힘이 있다니까. 그리고 와일드한 느낌도 있고. 야, 마치 벌스 1에서 에비치의 벌스는 뭐 리더 같은 느낌이 있어. 야, 뭔가 미국 힙합처럼 자신의 어떤 지역을 이렇게 샤라웃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곡 만드는 것도 멋있어. 한국은 이런 게 잘 없단 말이지. 아, 이분도 좋아. 스바키. 약간 플로우를 들으면 난 이분이 우탱클랜의 맷돈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되게 플로우를 짧은 시간 안에도 다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약간 곡 자체가 V 컨셉상 저는 사이퍼 같은 느낌도 들어요. 제가 또 기대하는 벌스가 있죠. 아, 저 이거 반응 영상 처음 찍었을 때 오지 월드의 벌스 보고 듣도 보도 못한 벌스여가지고 가장 유니크하고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주술사 같잖아. 그렇지 않아요? 나 이런 싱잉 랩 처음 들어봤어. 그러니까 막 약간 그게 있잖아, 일본의 어떤 로컬 바이브? 왜 일본에도 왜 트로트 같은 엔카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약간 전통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바이브들이 오지 월드의 목소리에서 들리는 게 난 이게 너무 신기했거든. 아, 진짜 도패. 진짜 이 곡에 에비치 말고도 씬스틸러라고 생각했어요. 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극찬을 하더라고, 오지 올드 벌스에 대해서. 아, 주술사가 한 명 나와서 노래 부르고 가는 것 같지 않나요? 아, 이분도 진짜 잘하시더라고. 치코 차라이터. 목소리가 일단 재기발랄해서 좋았거든요. 그냥 이 곡은 종합해보면 4명의 퍼포머가 벌스가 다 빛나고 너무 다 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겹치는 색깔이 하나도 없어. 아, 그리고 뒤에서 세 명이 너무 잘 놀아. 그러니까 마치 그룹 같아. 아, 진짜 스킬풀해 네 명이. 외국인 내가 들어도 그래.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유튜브에 레이진 오키나와 라이브 퍼포먼스 영상이 꽤나 많습니다. 되게 많거든요. 제일 멋있었어. 다른 영상들도 멋있는데 이 곡이 멋있던 이유는 첫 번째로 포시로스 언니에 나왔다는 거. 근데 그 포시로스 언니의 그 배경이 된 곳이 뭔가 그 일본의 전통 가옥 같은 데서 라이브 퍼포먼스를 하는 거니까 그 느낌이 달랐어. 맨날 푸드에서 찍었던 영상들이 대부분이었거든. 근데 이 곡 자체가 굉장히 좋았던 이유가 사이퍼의 컨셉을 갖고 있고 네 명의 래퍼의 그 랩 스타일이 각양각색이에요. 누구 한 명 겹치는 게 없고 다 출중한 느낌이 들어요. 외국인은 제가 들어도 물론 뭐 가사를 막 깊게 해석을 해본다든가 저는 그런 거는 하진 못하겠지만 플로우를 생각해 봤을 때는 너무나 다들 출중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다 잘해. 마치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애니메이션 드래곤볼에 마치 청아지의 무술대회에 그 무림의 세계관에서 최고의 고수들이 이렇게 네 명이 딱 나와서 퍼포먼스 하는 느낌이야. 누가 더 좋은지 견주는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저는 이게 멋있었고 그리고 이 곡 자체의 취지가 이제 저도 공부하면서 알게 됐죠. 이 오키나와라는 곳을 일본 힙합의 지도에 메인으로 올려놓는 일을 에비치가 하잖아요. 일본 힙합이라고 하면 뭐 대표하는 도시가 뭐 가장 먼저 뭐 도쿄가 있고 뭐 오사카 이런 데는 들어봤는데 오키나와는 솔직히 좀 생소한 곳이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오키나와를 에위치가 유명해짐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갖고 왔고 그리고 그 같은 출신인 오지월드, 스바키, 치코 차리토가 나와가지고 또 그 뒤에서 받쳐주고 있고 이거 정말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위치뿐만 아니라 오지월드도 사실 지금 현재 일본에서 핫한 래퍼들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보면은 어떤 힙합의 어떤 불모지에서 두 명의 랩스타가 탄생된 거니까 그것도 되게 멋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에위치는 이제 일본 힙합을 통틀어서 저는 이제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이 좀 더 빛나지 않나.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5월달에 드디어 그녀의 퍼포먼스를 볼 수가 있다. 레이진 오키나와 한국에서 라이브로 들을 수가 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이 설레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거 저 한 체감상 몇백 번은 들었는데 아직도 너무 좋은 곡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